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설명회. 눈빛이 초롱초롱 참 진지합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나 취업 준비할 때 뭘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자격증을 따주시는지. 현지점에서 호텔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고졸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승진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아직 꿈만 꾸고 있는 미지의 세계. 그것은 바로 직장 생활인데요.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처음에 현장에 나갔을 땐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맨 첫날 회사 들어갔을 때 되게 신기했었죠. 아, 승민아, 이거 좀 조여줘.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나름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청년들. 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고,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마 특성화고를 다녔기에 이제 그런 꿈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죠. 어머니가 대학 가는 걸 원하세요. 인생은 대학이라고, 대학 안 가면은 안 좋다고 해서. 너가 앞으로도 평생을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왜 지금 꽃다운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하려 하냐. 꽃다운 나이 스물. 그들은 세상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죠. 그들의 생애 첫 직장 생활은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올해 나이 22. 아직은 아침잠을 뿌리치기가 힘든 지혁 씨. 새벽부터 잠이 깬 엄마는 생각이 많습니다. 맨날 집에만 엄마랑 같이 있다가 첫 직장을 하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나 있는지, 또 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이고, 일도 실수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뭔가 신경은 많이 쓰이더라고요. 직장 생활 4년 차. 이젠 어엿한 직장인이지만 엄마 눈엔 아직 어린아이만 같은데요. 빠진 거 없는지 또 잘 챙겨. 너 하나 화이팅! 잘 갔다 오고. 어떡해? 생일. 회사로 향하는 길은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아침 7시 반, 지혁 씨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의 일터는 철도 관련 부속품을 만드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자동화 기계를 전공한 지혁 씨는 3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철판이 레일에 결속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이 그의 주요 업무인데요. 기계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작업. 일이 손에 익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죠. 이렇게 식단되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작년에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들어진 노하우인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가 잘못 물렸을 시 이제 나오는 불량 혹은 다쳤다기보다는 이제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지원도 많이 구하고 뭐 항상 긴장하면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학교같이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데도 없고 이제 바로 실전이고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맨 처음엔. 나이 20. 홀로서기를 한다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작업대에 이름까지 새겨가면서 말이죠. 아, 이게 자존감 뭐 낮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한 뭐 나는 여기에 1인자다 약간 이런 보면서 그냥 재밌는 추억거리죠, 추억거리. 이건 내 기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신감도 붙고 뭐 자신감도 붙으니까 뭐 이 일에도 약간 적용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심지곱게 밀어붙이는 성격. 특성화고도, 취업도 그렇게 선택했다는 지혁 씨.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미래를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남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보자 해가지고 공고가 또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춰지니까 또래 친구들보다는 아마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원한 것 같아.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엄마 차 조심해. 오늘 어땠어? 오늘 근데 생각보다 좀 작업이 빨랐어. 빨리 끝났어? 오늘 뭐 약속 있어? 나 이따가 응. 승빈이랑 형이랑 응. 그 대한이 알바하는 데 있잖아 엄마. 응. 거기서 맥주 한잔 할 것 같아. 재밌겠네. 맥주도 마시고 야 꼬치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엄마의 퇴근길까지 책임지는 지혁 씨. 아, 괜찮아. 고생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데 다정하고 살갑기까지 하네요. 엄마 마스크 받아왔어? 열심히 일한 아들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뭐 좋아해? 햄, 소세지, 고기, 계란, 김치를 안 먹어요. 아직 애들 입맛이 나. 네, 맞아요. 오늘도 취향 저격 제대로네요. 달걀말이에 구운 닭고기, 뜨끈한 미역국으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샐러드 먹으려면 샐러드 좋아하잖아. 밥상머리엔 늘 회사 생활 이야기도 올라오는데요. 일하는 거 어때? 재밌어? 힘들어? 똑같지 뭐. 응? 똑같아, 맨날. 그래도 아들이 하는 일이 거기서 중요해? 아들이 꼭 필요한 일이야? 필요한 건 모르겠는데 해야 되는 일이야. 아들이? 한 명쯤은 우리 아들 대견한 것 같아, 그치? 1년만 다니고 그만 놀 줄 알고 맨날 가슴 조이고 했는데 너 1년만 다녀봐라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대견하고 기특하죠. 하지만 처음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기계과를 간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된다. 넌 그냥 인문계로 가서 좋은 대학교로 가라. 집에가 평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꼭 특성고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특성고에 가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는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대학교 가기는 좀 힘들었잖아요.
있는 집이나 이렇게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만 했어도 잘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저도 되게 배우고는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더 아이한테 기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샵이 TV가 없는 거? 샵이 TV가 안 놓지. 누가 피부 마사지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지혁 씨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같은 특성화고를 나와 다들 일을 하고 있고 대한 씨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 거기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꽈팅. 꽈팅. 꽈팅 중요하지. 꽈팅 해본 적은 있어 근데. 꽈팅 중요하지. 어디라고 어디 거? 간호학과. 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간호학과? 아 진짜? 했어 꽈팅? 재밌겠다. 근데 꽈팅 궁금하다. 근데 일반 소개팅이랑 또 다른 거잖아. 난 소개팅도 안 해봤어. 누군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근데 우리는 좀 그 대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그 환상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연애할 거. 그래 연애도 하고. 캠퍼스 라이프. 왜? 와봐 한번. 너 와봐라 해서? 그럼 너도 와봐라? 너 못 버텨. 너 반대면 그냥 한 시간만 있어도 못 버텨. 남의 떡 커버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아. 괜히 우리는 대학교 안 가봤으니까 대학교 가보고 싶고 너는 취업 안 해봤으니까 취업해보고 싶고. 나 대학 가서 기계과라길래 나도 밀림 깎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네. 그냥 처음 들어갈 때 기계 있다 구경시켜주고 한 번도 안 했어. 대한 씨도 대학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근데 너 만약에 지금 고3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취업하지. 그래? 이거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대학 갈 것 같아. 근데 후회하냐 너? 대학교 간 거? 조금. 왜? 그냥 취업했으면 돈 벌잖아. 공고는 약간 취업 맞춘 학교니까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대학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의 수업은 주로 실기 위주였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니 이론 수업이 대부분. 수업을 따라가기가 조금은 벅찹니다. 좀 그렇잖아. 그렇다면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할까요? 초반에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그냥 금전적인 게 좀 크긴 해. 그치? 근데 이제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우리 회사 이제 상여금 보고 좀 많이 가고 싶다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 이제 알바를 내 그냥 용돈벌이 하면서 해서 놀러 가는 거랑 정말 이 직장이 잡혀 있고 이제 꾸준한 이렇게 월급이 급여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놀러 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즐기려고 했을 때 다른 것 같아요. 심적으로 일단.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젊은 나이에 누리는 안정된 생활에 흡족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진 않죠. 우리는 3년 내내 뭐 월, 화, 수, 목, 금에 무조건 한 8시간 이상씩은 배웠던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지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높단 말이야, 대학생들보다. 근데 이런 산업에서 좀 차별 당하는 건 좀 억울해.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고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이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고졸 해가지고 뭐 내 주변에도 그렇고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들에게 가장 높은 벽은 고졸이라는 이름에 붙여진 편견입니다.